실제 저녁은 많이 안 먹잖아요. 그 오늘 좀 경기 다 끝난 날은 좀 많이 좀 그러고 먹었던 거좀 포식을 하고 좀 그러나요? 보통 시합 끝나면 호텔 가면 되게 늦거든요, 밤에. 그때 막 되게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 시합 끝나면 배고프니까 먹고 이제 다시 토론토 돌아가면 다시 주전해. 어제 뭐 먹었어요? 어제 밤에는 무슨 도시락을 인식 도시락. 네. 집에서 아 집에 호텔. 나는 귀찮아. 일년에 그 정말 막 포식할 마음껏 배불리 저녁 먹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돼요? 저녁이요? 네. 멸치전갈을 좀 하잖아요. 예. 네. 근데 보통 이게 주말에 그냥 포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먹고 싶은 거. 먹고 싶은 거. 그냥 막 포식을 하진 않아요. 근데 먹고 싶은 걸 먹다 보면 포식이 되고. 그러니까 보통 주말에 네, 한두 번씩 꼭 먹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막 그런 조절한 게 힘들진 않아요. 밤마다 좀 배고프고. 근데 안 먹는 것도 있어요? 네? 정말 먹고 싶긴 한데 안 먹는 것도 있어요? 뭐 순대라든가 이런 거. 먹고는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치킨은 살이 찌니까 정말 먹고 싶지만 안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거? 먹을 기회가 있으면 꼭 먹어요. 별로 신경은 안 찬스를 놓치진 않아요.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. 근데 그 보통 주말에 좀 먹고 평일에는 운동하니까요. 좀 먹던 대로.